이중 진대 운동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스윙 테이크, 추의 원심력으로 인해서 이중 진대 운동을 느낄 수 있는 인 스윙을 하면 실제 공을 치면 이중 진대 운동의 최고의 연습법. 안녕하세요, 마크리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중 진자 운동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유. 이해는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새길 건지 제가 올바른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두 손으로 하면 때려 죽여도 못해요. 나는 여태까지 잘못된 습관이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반사에 의해서 잘못된 이 본능적인 동작이 나와요. 이 본능적인 동작을 우리는 올바른 동작으로 입력을 시켜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몸 아프지 않게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진자 운동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손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손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립.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인 그립을 대각선으로 잡고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손 날에 걸리지 못했죠? 이런 동작, 왼손 같은 경우는 이 동작, 이렇게 손 날로 붙여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 동작을 하지 못한다면 이중 진자 운동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로 잡히지 못한다면 이중 진자 운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서 들어서 내렸을 때 이렇게 날로 이렇게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이 그립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그립법 같은 경우는 제가 50만 특집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링크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 애들한테 달아드릴 테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요 부분부터 연습을 하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왼손 같은 경우는 여기 검지에 걸려야 되고요. 그냥 그대로 내렸을 때 다시 손 날로 잡아야 되고요. 자, 그대로 들었을 때 자, 이렇게 보면 왼손도 검지에 잡혀야 돼요. 오른손 같은 경우로 자, 오른쪽 늘었을 때 검지에 이렇게 갇히고 자, 내렸을 때 손날 검지 집어 던졌을 때 손날 이거를 백스윙 들었을 때 검지 들어왔을 때 손날 자, 다시 백스윙 딱 들었을 때 왼손 검지 자 여기서 무조건 댓글이 달립니다. 손목이 꺾입니다. 꺾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내렸을 때 검지 자 들었을 때 내렸을 때 검지 앞에서 먼저 들었다 던졌을 때 손날 들어서 던졌을 때 손날 오른손도 들어서 내렸을 때 손날 이렇게까지 되셔야지만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그립이 절대 되지 않으면 이중 진자 운동 그리고 이런 동작 있죠? 보세요. 이런 동작. 이렇게 치면 이 동작. 이렇게 공을 칠 수 있는 동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임팩트 순간에 나는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오죠. 쫓아가는 동작. 공은 잘 칠 수 있고 공은 맞출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그립법을 잘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로 레슨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완벽하게 하신 분을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마추어분들이 어려워하고 이 부분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난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작이냐면 자, 백스윙을 두 손을 들으세요. 공은 치지 않을 거예요. 자, 백스윙 들어서 내리세요. 여기까지 못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반사, 내 몸의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손은 여기서 무조건 멈추게 됩니다. 하나, 둘, 제 손, 양손의 위치가 어디죠? 왼쪽 허벅지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쳐야 다운홀로 들어간다. 하지만 하나, 둘 했을 때 거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이나 진짜 어느 정도 고수 정도 되시면 이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게 되는 거지.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면 골프는 늘지 않습니다. 손장난만 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하나, 둘 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하나, 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손목이 풀리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냥 건너갈게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거부터 연습해야지. 이거부터 하나 둘 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체크하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연습을 들어가야 되냐면 공 안 칠 거잖아요. 이건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옆에서 보여주면 공을 보고 하나 둘 그랬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공과 내 몸 사이에 샤프트가 있어야 되고 헤드는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 있지 않고 너무 뒤에도 있지 않고 차라리 이게 나 이거보다 이렇게 엎어치는 겁니다. 근데 폰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 돌려치면서 손목을 돌려야지만 공을 맞춰야 된다. 보세요. 한 손으로 할게요.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배우면 손목이 꺾이잖아. 자 오른손도 똑같아요.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돌리면 손목을 돌려야지만 공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잡았을 때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눠서 정말 천천히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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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랬을 때 이쪽에 90도의 각을 유지한 상태 오른쪽 손바닥은 정면 보는 상태 오른쪽 팔꿈치는 정면 보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냥 양복줄 숙달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요. 백스윙을 들었다 천천히 여기까지 백스윙을 들었다 천천히 여기까지 자 백스윙을 들어서 천천히 여기까지 10번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내 몸에 입력되어 있던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헤드를 쥐고 던지고 타격을 하고 헤드를 푸는 그 지점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딕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한 요 정도라고 아까 여기 오른쪽 허벅지 요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막 손목을 쓸거나 내가 손목을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 나온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고치지 않는다면 평생 오른손을 돌리는 동작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찾게 된다면 첫 번째 챕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연습법 천천히 천천히 소문이 여기까지 나가는 동작 이 동작을 오른손과 왼손을 나눠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립을 올바르게 잡은 다음에 하나 둘 여기까지 왼쪽 허벅지 앞에까지 오죠.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야. 오른손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 손씩 연습하실 때 하나, 둘 하면서 몸이 돌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여기서 그냥 힘을 빼버리면 지가 알아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중진자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알아. 아는데 그게 안 돼. 이해는 했어.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3000포로 빠져가지고 잠깐 재미난 얘기를 하고 갈게요. 골프를 배울 때 성인이 돼서 배우잖아요. 그럼 제2 외국어를 배우듯이 배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한국말 있잖아요. 한국 국어. 그걸 어떻게 배운지 기억도 안 나요.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나는 노력과 법이 맞나? 문장이 맞나? 아니면 단어 철자가 맞나? 그런 걸 엄청나게 생각하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상황에서 써지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팍 볼만 쳤던 지금 현존하는 프로들, 투어 프로들 그리고 지금 뭐 선수로 뛰는 분들은요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몰라요. 그냥 몸의 그 환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배운다고 하면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풀어서 올라가고 이중 진짜 하나, 둘, 셋, 이중진자 운동, 둘, 셋. 자,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자, 풀려서 올라가고. 이 그립법이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돼. 자, 하나, 빵.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빵. 그리고 하나, 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손바닥, 팔꿈치, 이 팔뚝의 방향이 정면을 보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은 요 정도에서 느득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연습 방법 같은 경우는 스윙 트레이너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음에 공을 주지 달지 말고
고무줄 달지 말고 한 손씩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게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립을 올바르게 잡는다면요, 이거는 힘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윙 트레이너가 있다면 들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1차예요. 1차 여기까지 들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 떨어지지 않게 여기까지. 자,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게 이 추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까지 들어와주는 연습을 하셔야죠. 자, 이걸 옆에서 봐준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풀어주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 진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시리즈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를 주게 된다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스윙이잖아요. 이어지는 스윙인데 그 동작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동작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왼쪽 허벅지 위치까지, 그러니까 최초에 있던 양손의 위치에서 여기까지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스윙 트레이너가 있다면 추가 떨어지지 않게 그냥 반복적으로 집에서 하나, 둘 이런 동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힌지 시리즈, 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톱을 쓴다는 느낌, 이 느낌도 굉장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중 진자 운동을 올바르게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2 외국어처럼 배워라, 이해를 하고 몸에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요 평소에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냥 이렇게 잡듯이 잡아. 그랬을 때 오른손 같은 경우는 액정 화면이 제가 이렇게 켜지면 정면을 바라보게끔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꺼졌네. 자, 들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자, 왼손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렇게 들었죠. 백스윙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백스윙이 이게 뭐 핸드폰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그냥 요 날로 요렇게 그냥 이렇게 들게끔 해서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 그대로. 그래서 양손을 두 개를 잡으면 보세요. 들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 지금 액정 화면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면 물병 이런 거 갖고도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꾸준히 그냥 세포 하나하나다가 그냥 새기면 되세요. 이 동작이 된다면 다음 편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중 진자 운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가볍게 툭툭 치는데 멀리 갈 수 있는 관성 원심력 다 이용하는 겁니다. 100% 완벽합니다. 그 전에 제가 50만 대 그립법 이런 것까지 알려드린 내용까지도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조금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스윙, 그리고 저를 믿고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100% 실력은 향상이 되고 힘은 빠지고 피곤이 늘고 정타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연습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박근혜입니다. 감사합니다.